갈망인데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이 있으면 일단 중독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네. 스트레스를 무지 받아가지고 그냥 옆에 초콜릿이 있길래 하나 먹었어요. 또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근데 또다시 우울해져서 또 초콜릿을 찾았어요. 네?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무섭다. 이게 내성이거든요. 아니 약도 내성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독 얘기 많이들 하는데 네. 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나 딱 끊고 다이어트 해야지. 며칠 끊을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탄수화물은 진짜 한 이틀 이상 어려워요. 저 사실 빵을 한번 끊어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성격이 정말 나빠요. 정말 아무도 내 곁에 오려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민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짜증 많이 내고 남편한테 화내게 되고. 짜증도 짜증이고 네. 이렇게 뭔가 무기력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쉽고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3일을 못 버팁니다.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에요. 맞아, 머리 되게 아프구나. 제가 맞아. 봤던 환자분 중에는 너무 심해서 응급실 가신 분들 계세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진짜로. 네. 이런 게 금단 증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음식 중독이냐 아니냐를 그 내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 설문이 있는데 한번 네. 보시죠. 좋아요. 자가진단할 수 있는? 음식 생각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금단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을 찾고 음식 섭취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음식 때문에 일상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음식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찾는다. 이 일곱 가지 중에 세 개 이상이면 내가 중독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떠세요, 네. 김환 씨? 저는 이게 100가지 질문 나오면 100가지 다. 100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만점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두 개인데요. 음식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자꾸 뷔페에 가서 한 점씩 더 갖고 오고 어찌됐든 조절 능력이 실패된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저도 이제 좋은 아침을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로는 네. 일단 내가 뭔가가 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부족한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오케이. 탄수화물. 내 몸이. 내가 탄수화물을 지금 원하는구나 하고 탄수화물을 먹는데 되게 보상심리였다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합리화하기 좋은 단계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찾아 먹는 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몸과 뇌가 따로 놀 때예요. 몸은 내 몸에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뇌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네. 이 이기적인 뇌는 포도당밖에 안 먹어요. 포도당이라면 탄수화물을 분해했을 때 분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잘게 쪼갠 게 당이거든요. 뇌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에는 내 몸에서 원하는 수준 이상의 당을 요구해요. 내 몸은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는데 네. 뇌는 케이크를 요구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뭘 따라야 되죠? 사실은 몸을 따라야, 몸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뇌가 이기거든요. 그렇대. 그래서 내 몸이 원해서 내가 먹는 생리적인 배고픔과 실제로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소는 없이 열량만 있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그러한 음식을 뇌가 찾는 가짜 배고픔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몸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가,